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상황이 어떨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송승환 기자, 오늘 내내 지켜봤을 텐데 어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곳에서 여러 환자와 구급대원을 만나봤습니다. 폐렴 증상 있어가지고 의사랑 치료받았어요. 했더니 바로 그 들어가라고 해주셨어요. 네, 여기는 앞에는 들어갔어요. 안에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응급실 찾으시는데 어려움 겪지는 않으셨어요? 네, 원래 그분은 방금 아니시던 분인데 며칠 전에 퇴원하셨다. 자택에서 호흡이 안 되셔서 다시 입원하시고. 네, 아직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환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응급실 내부에서는 여령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환자 전원을 받아달라는 전화를 30통 넘게 받았다면서 인력 부족으로 병원마다 받을 수 있는 환자 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부터는 문 여는 병원 수가 크게 줄어든다면서요? 네, 오늘 연휴 첫날인 오늘은 평소 토요일이기 때문에 문을 여는 병원이 많아서 2만 7천여 곳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내일 이후로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내일과 모레는 약 3천 곳, 추석 당일에는 약 1,800 곳만 문을 엽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약 3,800 곳의 병의원이 문을 엽니다. 내일부터는 진료 환자 분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진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정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두 곳을 제외하고는 24시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료 과목은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페이스북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앞에서 JTBC 송승환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약 1,500명 늘었습니다. 어제 수시 모집 접수를 마감해보니 예상대로 수험생들이 몰려서 7만 명 넘게 의대에 지원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다니던 A씨는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휴학을 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등원한다니까 합격률이 올라가니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별로 생각 없었던 친구들도 어차피 점수 차이 얼마 안 났는데 그동안 준비한 게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의대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의대 지원생이 늘어나면서 약 3천 명을 선발하는 의대 수시 모집에 7만 3천 명 넘게 몰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수시 모집이 약 1천 명 늘어났는데 지원자는 약 1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년제 학부제로 돌아온 2018년 이후 7만 명을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수시 원서 6장을 쓰는데 그래도 한두 장은 한번 생각하지 않았던 의대 한번 써볼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존재하고요. 공격적으로 좀 쓰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모집 인원이 늘면서 전체 평균 경쟁률은 23.8:1로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반면 지역 인재 전형은 모집 인원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도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져 12:1을 넘겼습니다. 지역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린 겁니다. 또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지원자도 전반적으로 늘었는데 최상위권이 의대로 빠져나가면서 이른바 소신 지원이 늘었다는 게 입시업계의 분석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 8시 27분부터 19분 동안 서울 119 시스템에 오류가 나서 신고 129건이 접수되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신고 접수 시스템의 일부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모두 복구돼서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연휴 내내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덥고 습한 추석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교대식이 치러지는 경복궁에 때 아닌 우산꽃이 피었습니다. 혹시나 비가 올까 챙긴 우산은 내리쬐는 땡볕에 양산이 됐습니다. 네, 오늘 원래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열심히 부채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위가 가실까 얼음물을 들이킵니다. 얼음물 갖고 나왔어요. 옷을 가을 옷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여름 옷 입고 나왔어요. 기상청은 추석 연휴 내내 최고 기온 32도,
최저 기온 23도에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적으로 5도 내외로 높은 상황이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8도 정도로 높은 상황입니다. 가을 같았으면 20도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밤 기온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일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유난히 원래는 많이 덥더라고요. 에어컨 켜고 자야죠. 열대야는 밤에도 25도 이상의 기온이 이어지는 현상인데 제주도에선 67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고쳐쓰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은 5에서 20mm, 충청권과 남부지방엔 5에서 40mm의 비가 예보돼 있지만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일 걸로 보입니다. 중국 쪽으로 태풍이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가득한 가운데 햇빛이 내리쬐면서 유례 없이 더운 여름 추석이 될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연휴 첫날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저산에서는 일가족이 탄 차가 교차로 아래로 추락해 한 명이 숨졌고 남해 고속도로에선 버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2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휘란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충남 서산시 탑곡 교차로에서 일가족이 탄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약 4.5m 높이 지하차도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와 딸이 크게 다쳤고 70대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차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심하게 파손된 버스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요금소 근처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기사 등 4명이 크게 다쳤고 승객 등 1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승객 2명은 버스 밖으로 몸이 튕겨나가 반대편 도로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아파트에선 60대 여성이 숨진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흉기를 압수하고 가족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들에 대한 단속도 이어졌습니다. 헬기와 암행 순찰차를 동원해서 2시간 만에 50건 넘게 적발했습니다. 단속 현장을 이은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위에서 본 차들은 개미군단처럼 줄지어 있습니다. 꽉 막혀 답답한 고속도로. 승용차 한 대가 버스 전용차로 해서 막힘없이 달립니다. 경찰 헬기가 바로 포착하고 무전을 받은 암행 순찰차는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6명 이상이 타야 이용할 수 있는데 차 안에는 2명뿐이었습니다. 몇 분 빨리 가려 했다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을 물게 됐습니다. 이번엔 시속 100km 제한 속도를 위반한 차량. 122부터 찍혀요. 근데 지금 보시면 142, 약간 130이었죠. 즉시 멈춰 세우고 계도합니다. 같은 시각 휴게소 주변에선 음주운전 단속도 함께 벌어졌습니다. 시작 30분도 안 돼 줄줄이 적발되고 운전자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세 번이나 다시 검사한 끝에 나온 숫자는 0.045%,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전날 마신 술이 아직 덜 깬 거라고 항변하지만 알코올 수치 앞에선 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쉬는 거래요? 경기 남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헬기 2대와 순찰차 18대 등을 동원해 단속을 벌인 결과 오늘 오전 2시간 동안에만 음주운전 29건, 교통법규 위반 26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추석 연휴 내내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전기차 충전하러 휴게소 찾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휴게소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면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큰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기차 화재 설비가 설치된 곳이 3%뿐입니다. 김필준 기자가 가봤습니다.
비상호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공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기차 충전소 특별점검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질식 수화포 같은 전기차 화재 설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관련 설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5곳에 전기차 충전기는 1,23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식 수화포 같은 전기차 화재 설비가 설치된 곳은 39곳으로 단 3%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36곳은 올 8월에서야 배치된 것입니다. 특히 환경부가 관리하는 충전소에는 단 한 곳도 전기차 화재 설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진입점 마지막 휴게소인 경기도 죽전 휴게소입니다. 이곳에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 6대가 있는데 지난해만 4만 대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질식 수화포는 물론 이렇게 특수 소화기조차 없습니다.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충전소에는 특수 소화기가 일부 비치돼 있지만 지난 8월 소방청은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이용량은 지난 3년간 3배 넘게 늘어난 상황.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걱정되는 것 같아요. 소방서 방금 말씀하신 멀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불났을 때 이게 바로 안 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국회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콜드타임이 10분인데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엎어지지 않을까 분명하게 따지고. JTBC 김필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이 심에 방조 혐의를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 말고도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법원은 시세 조종 행위를 인지하고 도운 증권사 임직원 김모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여도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증권사 임직원 김모 씨는 1차 주포 이정필과 2차 주포 다른 김모 씨를 연결시켜준 인물입니다. 시세 조종을 위해선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가 필수적인데 김 씨는 이 부분을 도왔습니다. 주포의 기관 투자 유치 과정을 돕고 영업을 분담하며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주가 조작 일당으로부터 2011년 6월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빌린 돈이라 했지만 2심 법원은 시세 조종의 대가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포 김 씨와 직접 주고받은 대화에 기관 수급 정보를 공유하고 돈을 어떻게 받을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을 볼 때 시세 조종 행위를 인지하고 도왔다고 본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계좌 3개가 동원됐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도이치 주식을 살 때 증권사 직원이 김 여사에게 알리고 김 여사는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또 전화 왔냐는 등 확인을 합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뜻에 따라 운용됐다고 봤습니다. 다만 주가 조작 세력과 직접 소통하고 인지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여사의 검찰 기소나 유죄 판결 여부도 주가 조작 일당들이 김 여사 계좌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종을 얼만큼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인 셈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약 한 달 뒤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놓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손을 잡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다음 달 16일 재보궐선거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제외하면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과 곡성 군수선거 네 곳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치르는 첫 선거인데다 조국 혁신당으로선 지역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소위 지민비조를 내세웠던 두 야당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 후보님은 전에도 두 번 도전했다가 결실을 거두지 못하셨습니다. 민주당의 부산 금정구청장 김경지 후보를 비판한 겁니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의 영광군수 장현 후보를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부도덕한 행위로 징계 대상이었던 민주당의 후보를 이삭 죽게 한 데 이어 조국 혁신당은 호남 지역에선 경쟁을, 그 밖의 지역에선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단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전남 곡성에서 월세 살인을 시작하며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정부를 사칭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냈던 사기 일당이 저희 보도 이후 업체 로고만 바꿔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칭당한 정부기관은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갓 사업을 시작한 20대 자영업자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소상공인지원센터 김이에요. 네. 그 오늘 등록 받아보시면 그 인스타그램 활성화 작업,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포스터 제작까지. 정부 지원 사업이라며 각종 광고를 저렴하게 대행해주겠다고 합니다. 실제 정부 기관 이름이 적힌 명함도 내밉니다. 나라에서 도와주는 돈이다 막 이러면서. 프로필도 그렇고 너무 이제 진짜 지원센터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진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가? 월 4만 원씩 60개월 계약을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저작권 없는 그냥 거기다가 이름만 살짝 바꿔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냥. JTBC 보도 후 잠적한 이 일당, 최근 업체 로고만 바꾼 채 다시 나타났습니다. 취재진 연락은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이러는 사이 자영업자 피해 제보는 잇따르는 상황. 왜 이런 사고를 왜 허가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국민신문으로 굉장히 기망적인 상호로. 하지만 수사 속도는 더딥니다. 경찰에서 연락은 오나요? 안 와요. 경찰에서도 기다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단 측은 피해 지원과 함께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피해 저희가 구제책을 또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뒤 SNS에서 공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포렌식 수사 중입니다. 구글터뷰 이상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이들은 지난 4월 학교에서 겪은 일이 무섭습니다. 학교는 어떤 곳이에요? 작은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안에서 항상 어른들은 저희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공간 안에서 성폭력을 당한 거잖아요. 이 일을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학교의 반응은 어땠어요? 꼭 담당해주신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외부로 발설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고 JTBC 취재 결과 서울 성동구의 한 중학교 축구부 4명 등 남학생 5명이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 등 신체를 몰래 찍고 SNS 대화방에서 공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낙하산이라고 불렀는데 치마 입은 여자친구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그 속옷이나 치마가 나온 걸 방법하시라고 그 단체 비행방 서로 공유하고 저 치마 속을 찍은 게 맞다고 되게 충격받았고 무서웠어요. 학교는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잘 조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동선 분리나 이런 걸 지도하면서 그게 동선 분리가 실례지만 뭐예요? 부득이 얘네들이 다수가 되다 보니 우연히 마주치거나 그럴 수는 있었을 거다. 이제 공휴일 토요일 일을 해서 최대 7일까지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대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뒤 학폭 심의위도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마주한 어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회의록 356장, JTBC 취재 끝에 전부 확보했습니다. 위원들은 아이들에게 가해 남학생들 중 누가 제일 심한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사과하면 받아주겠냐 묻거나 반성하면 수위를 고려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반 학생이 없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가해 남학생들에겐 여학생들이 교복 치마를 짧게 입냐고 묻거나
축구로 성공해서 스타가 되더라도 이런 일로 한 번에 몰락한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남학생들은 제발 운동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거나 축구를 못한다는 생각에 숨막힌다고 답했습니다. 가해 남학생 부모들은 더 크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한편으로 잘 됐다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집에서 잘 관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여학생과 부모들에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반성문과 사과문을 전했습니다. 학폭 심의위 결과는 어땠을까? 한 명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만 받았다며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낮음으로 학교 봉사 6시간. 두 명은 불법 촬영을 했지만 횟수를 고려해 지속성 없음과 낮음으로 사회 봉사 5시간. 나머지 두 명은 2개월가량 불법 촬영, 공유했다는 점을 보고 지속성 보통과 고의성 높음으로 출석 정지 7일과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도 가봐야겠습니다. 경찰은 아직 학생들을 다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서 삭제된 불법 촬영물을 복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JTBC에 가해 남학생들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그냥 학교 위클래스 있는 곳에 가서 그림 그리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그림을 그리라고 하시니까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림을 그린 지 몇 주 지났는데 결과도 들은 게 없어요. 필리핀과 중국 남부, 베트남을 강타한 11호 태풍 야기가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까지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사원과 동상이 잠겼고 허리춤까지 차오른 강물을 헤치며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4년째 내전 중인 미얀마에는 태풍 예보 기관조차 없어서 최소 110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더 컸습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투수 이상형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상형은 오늘 새벽 6시쯤 경기 성남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의 범퍼를 들이받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함께 탔던 LG 투수 이미듬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걸렸습니다. LG 구단은 선수단 관리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프로야구 선두 기아가 추석 연휴에 우승을 확정 지을지 관심입니다. 연휴 첫날 SSG가 2위 삼성의 대역전극을 벌이면서 우승까지 남은 매직 넘버는 4까지 줄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SSG는 1회 말 박성환의 선두 타자 홈런 등으로 3회까지 4-1로 앞섰습니다. 그런데 선발 앤더슨의 제구가 흔들리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4회 초 2, 3할루 상황에서 스트레이트 볼넷을 두 번 내주더니 구자욱에게 말루포까지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나 SSG는 야금야금 점수차를 좁혀갔습니다. 4회 말 박성환과 정준재의 안타, 그리고 에레디아의 희생플라이를 보태 3점을 내더니 7회 말 1, 3할루 상황에서 삼성 투수 최지광의 보크로 1점, 이지영의 2타점 적시타로 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2위 삼성이 역전패하면서 1위 기아는 힘들이지 않고 정규 시즌 우승까지 4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사직에서는 전설 최동원의 13주기를 맞은 롯데가 윤동희와 전준우의 홈런을 앞세워 한화를 제압하고 7위를 되찾았습니다. 잠실에서는 프로 무대를 떠나 최근 JTBC 최강야구에서 활약 중인 더스틴 리퍼트가 6년 만에 친정팀 부산에서 은퇴식을 치렀습니다. No, I feel like anybody that's 43 is not their prime time. Like I'm past my prime and I know that. So it's just like now just like more smarter than hard, more smarter than JTBC 홍중입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프로야구가 한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한 해 1,000만 관중을 돌파할 걸로 보이는데요. 김선우 해설위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중계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열기가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뭐 중계라는 게 이 팬들의 그 느낌과 선수들의 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이 화면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경기장을 나가서부터 이 팬들의 그 성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중계진도 고스란히 그 느낌을 이 야구에 전해줄 수 있는 상황이 시즌 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열기가 이어집니다. 그 결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을 받아서 진짜 1,000만이 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네. 올해 이렇게 유독 많이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우선 시즌 초부터 우리 메이저리그 야구를 우리 서울에서 열게 만들면서 이 팬들의 관심을 받았고 유현진 선수가 자연스럽게 이 KBO로 돌아오면서 팬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다 유현진 선수가 또 상대 팀과 이 맞물려서 이 던지는 그런 이 상황들을 각 팀의 이 팬들께서 직접 눈으로 보고자 이 찾아주시는 그 상황들이 KBO의 최고의 그 상황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리고 좀 분석을 해보면 특히 20대, 30대 여성 관중이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우선적으로 자연스럽게 좀 야구 선수들의 그 팬덤이 자연스럽게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야구장들의 또 이 구단들의 노력에 따라가지고 또 야구장에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일어난 게 이 KBO 야구장에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 문화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20대, 30대 이 여성분들이 특히나 즐겁게 야구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에는 그 쇼폼 콘텐츠들도 야구 관련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너무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KBO 그 영상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좀 팬들이 적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오픈을 해주고 하면서 팬들이 야구장에서 다양한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또 유튜브에 올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SNS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전파를 통해서 야구장은 정말 이 다양하게 어린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소문을 타게 된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 김선우 해설위원이 출연하고 있는 JTBC 최강야구가 또 한몫을 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최강야구의 이 베테랑 선수들의 그런 이 땅과 노력이 이 팬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또 최강야구의 이 제작진들 또 야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멀게 느꼈지만 본인들이 그런 이 영상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어른들 아이들한테 굉장히 편하게 쉽게 야구를 좀 전달해 준 거 그게 좀 우리가 좋게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 최강야구 팬들께서 또 자연스럽게 KBO 야구장을 찾아주시면서 더더욱 이 풍성한 그런 야구장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가을 야구 5위 싸움도 치열한 상황인데 남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실까요? 뭐 사실 지금의 순위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이 조금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SSG의 이 남은 경기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좀 연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좀 힘들고 또 하나하고 롯데 같은 경우도 이 서로 맞물리는 그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기아가 올라갔고 삼성이 올라갔고 LG 그다음에 KT 두산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상황이 좀 높습니다. 네. 우리 김선우 해설위원은 예측을 너무 잘하신다고 작두선이로도 불리시거든요. 작두선이로서 가을 야구에 진출할 다섯 팀을 한번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 다섯 팀이면은 지금 뭐 기아가 지금 올라갔고요. 네. 삼성이 올라갔고요. 거기다 뭐 LG. 근데 지금 이제 KT하고 두산이냐 아니면 SSG 뭐 롯데 하나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의 순위가 LG, KT, 두산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 순위식으로 지금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다섯 팀. 네네네. 지켜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기아는 정규 시즌 우승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이 상황이었고요.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이 KBO 야구는 특히나 이 포스트 시즌의 그런 상황상 우승을 하고 들어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확률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기아가 초반부터 정말 이 압도적인 이 성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위를 지금 바라볼 거라고 이렇게 보이죠.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한국 시리즈 이제 우승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좋은 역관들을 만들어 놓긴 했었는데 이 KBO의 이 포스트 시즌 이 제도는 2등과 3등이 어떤 식으로 한국 시리즈를 가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2위 삼성이 어떤 식으로 3등을 따돌리고 이 한국 시리즈에 가서 이 기아하고의 이 전력차를 만회해서 싸우냐에 따라서 이 우승이 결정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국 야구의 국제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시다고 보시나요? 우선 뭐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이 대표팀에서 아쉬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이 아시안 게임에서 젊은 이 선수들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프리미어 12가 이제 올 시즌 끝나고 나서 하는데 거기에 어린 선수들을 주축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나이가 20대 중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다음 WBC하고 이 LA 올림픽까지 이 대표팀들이 경험을 쌓아서 플레이를 하고 예전 이 베이징 올림픽 때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대표팀들은
정말 뭐 죄송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천만 관객이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만큼 우리가 대표팀에서 꼭 성적으로 보답해야 될 그 날을 우리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더 많이 선수들이 노력할 거라고 이렇게 네. 보시네요. 기대하면서 응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선우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 첫날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